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경찰국은 한인타운을 비롯한 인근 지역 마트를 돌며 폭력을 휘두르고 물건을 가져가는 히스패닉 강도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서 용의자는 점원과 언쟁을 벌이다 주먹을 휘두른 뒤 계산하지 않고 맥주를 들고 나가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미인 머리를 한 히스패닉 용의자는 지난 1월 22일 피코와 알바라도 일대의 마트를 돌며 이 같은 피해를 입혔는데 길에서 전화기를 달라며 지나가는 시민도 폭행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인타운 올림픽과 세라노에서 85살 노인을 치고 그대로 달아난 카지노 버스 운전자를 경찰이 공개 수배했습니다. 사건은 지난 1월 6일 저녁 7시 23분경 발생했는데 사고를 당한 히스패닉 여성 노인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버스는 하얀색 바탕에 좌우 양면에 검은 줄이 있습니다. 틴트된 검은 유리창에는 카지노 행을 의미하는 모롱고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 상사지사협의회 신임 회장에 최덕진 대한항공 상무가 취임했습니다. 최 신임 회장은 오늘 열린 키타의 회장 이취임식과 정기총회에서 친목단체 위주에서 벗어나 한인 주요 단체들과 적극 교류 연합하고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다양한 환원 사업들을 펼쳐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 한인단체와 같이 협업해서 그간에 저희가 이제 한인사회로부터 받았던 그런 것들을 좀 돌려주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상사지사협의회는 앞서 지난달 11일 사상 처음으로 24개 임원사의 투표를 통해 최신임 회장을 선출한 바 있습니다. LA 항공문화원이 경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 역사 문화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LA 항공문화원이 주최하고 밝은 사회운동 LA 클럽이 주관하는 워크숍은 지난 2008년부터 시작해 총 1,350명의 LAPD 소속 경관들이 거쳐갔습니다. 이 한국문화원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LAPD들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좀 더 많은 LAPD라든지 아니면 쉐리프라든지 아니면 다른 법 집행기관에서도 참석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하는 게 제 희망입니다. 한편 한국 역사 문화 워크숍이 경관들에게 점차 알려지면서 LAPD는 웹사이트에 프로그램을 공고해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참여 경관에게 하루 정상 근무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LA 한국교육원이 상반기 한글학교 주말 한국학교 교사들을 위한 연수를 실시합니다. 3월 28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교사 연수 프로그램은 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신장을 목표로 일반 연수 과정과 심화 과정으로 나눠지고 LA와 오렌지 카운티 3개 지역에서 실시합니다. 이번 교사 연수는 30번째이며 앞서 지난 하반기 29개에는 모두 120명의 교사들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